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위쪽으로 정했던 것 같아요. 말이 어딨어? 없으면 부르면 되죠. 드디어 마옥간 하나를 더 찾은 것 같네요. 말이 더 빨리 올려나? 내가 먼저 갈려나? 말이 더 빨리 오겠지만. 자, 마국간을 향해 가고 있고요. 크의 사당 들어갈게요. 뭐 스토리도 없고 그냥 사당 찾아서 다니고 있는 느낌인데 그냥 메인 스토리 따라갈 걸 그랬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여기 주체가 뭐였지? 전진하는 힘. 무슨 전진일까요? 뭐지? 공간이 꽤 넓어 보이는데. 어머, 용암이네. 용암을 건너가는 거. 또 왜 거기 떴어? 메인인 것 같은데, 아, 왠지 저기 걸릴 것 같은데, 안 걸리려나? 무섭죠? 자, 일단 올라왔고요. 좁은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붙이고 화살표 주위에서. 공중에 떠있네요. 이런. 뭔가 이상하게 붙은 것 같은데. 움직여봐요. 이렇게 그냥 빙빙빙빙 돌기만 해서. 계획을 좀 수정을 할까요? 이렇게 붙여보죠. 넌 왜 잡혔어? 여기부터 걸려서 아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네. 그래도 일단 다시 다시 붙였는데 이번에도 대각선으로 붙었네. 이러면은 움직이나? 움직이긴 하는데 걸렸죠. 활이 부서졌습니다. 올라가줄래? 아이고 힘을 못 받네요. 이거를 좀 안쪽에다 다시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아래는 또 떠있네. 아 뭐 되는 일이 없어요. 아까랑 똑같은 상태인 것 같은데. 어디 갔어? 힘을 못 받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작은 판과 큰 판의 차이는 뭐야? 얘를 빼고
지나는 가수 못 지나가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얘만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높이가 어디까지야? 뭐야? 혹시 너무 높아서 닿지가 않나 본데 내려오지도 않아요. 이런 망했네. 아 그냥 밖에다 붙여주면은 아니지. 밖에다 붙이고 강제로 떼서 이게 뭐가 이렇게 힘든 거야. 이게 뭐라고? 힘을 못 받고 있어요. 높아서 닿지도 않고. 원래 이렇게 깨라고 만든 게 아닌가? 일단 닿긴 하네요. 그냥 힘으로 끌고 오죠. 보스를 가져가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그냥 올려놓고 가면 되는 건가? 불살이 세서 올라가는 게 좀 제약이 있는 것 같은데. 보물상자가 있네. 이런 데 손을 놨습니다. 튼튼한 조난이용검. 이거 쓸만할 것 같죠? 공짜랑 바꿔줄게요. 뭐지? 여기에다가 붙여서 가면 될 것 같은데. 또 이상하게 붙은 거란 말이야. 띄워지고 이렇게 해서 타이어도 없어. 헐 끼라서 박살 났습니다. 이런 이게 무슨 계속 고생이야.
걸. 맞춰서 내려놓으면 갈 것 같은데. 다행이다. 안 가니? 어떻게 가라는 거지? 너 맞아. 앞에다가 보면 가라. 안 가네요. 아, 또 부서졌어. 무기를 좀 딴 걸로 바꿔놓을게요. 차관봉도 부서질라나. 이렇게 형태를 좀 앞쪽으로 바꿔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올바라고 만들어 놓은 건지. 그냥 어정쩡하게 붙여주자. 반대쪽도 있네. 어정쩡하게 붙어있네요. 가죠. 아, 하나 밖에 잘못 달았네. 아싸리 여기 거의 쳐서 가야 되나?
가긴 하네요. 가긴 하는데. 퍼즐을 그냥 안 깨고 말지. 전화오기오가 어디 갔어? 오늘 종류 잘주 종류 이렇게밖에 안 나오지. 꺼낼 수가 없네요. 잘랐어. 참. 될지 모르겠지만. 쪽 반대로 쪽거든. 나 전에 이거 어떻게 했겠지? 추진력이 모질란가. 최고 난이도가 되겠네요. 했던 것 중에 제일 어려워요. 자, 자작 아이디어. 앞으로만 가면 되니까. 골치 아픈 퀘스트네요. 이건 너무 크고. 귀두
가게를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게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게 왜 있나 계속 고민해봤는데 이게 왜 있나 계속 고민해봤는데 저번에 갑자기 엄청 멍청했다고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게 깨달았어. 물레방아는 괜히 있나? 타이어로만 하려니 될 리가 있나? 어디 갔어? 게임 잡으면 또 저런 거 잡지. 자, 방향 잘 봐야 돼요. 아, 너무 멍청했어요. 타이어만 생각하고 있네. 최고의 효율을 보여주는 깊은 짜증. 뒤쪽으로 해서 붙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올려주고 잠깐 전화가 왔었습니다. 화살로 하죠. 또 박살날로. 밀어놓고 고무 상자 먹었었나? 자, 사당 입고 돌아왔고요. 고무 상자 아까 먹었지. 바로 나갈게요. 와, 역대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게임이 돼버렸네요. 갑자기 머리가 멍청해졌나봐요. 일단 한 개 퍼즐 푼 것밖에 없지만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